자, 다이아몬드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네, 대한민국 최초의 킴벌라이트, 다이아몬드의 원석 킴벌라이트가 경북 쪽에서 발견된 이후로 이름을 포항라이트라고 불렀으며, 이제 포항라이트의 내부에서 다이아몬드가 크기가 이제 굵은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석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깨트리는 것을 조심조심해서 깨트려야 될것 같고, 역사를 바꿀 만한 다이아몬드의 내부 구조, 과정이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 보여지는 겁니다. 와, 정말 단단하게 생겼죠. 이보세요. 이러니 안 깨질 수밖에 삼각형, 예, 산맥 보십시오. 역삼각형, 삼각형 구조의 그 산맥, 다이아몬드 산맥이 형성되는 겁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구조가 이랬는데요. 똑같죠? 이게 블랙 다이아몬드하고 관련이 있고, 또 일반 다이아몬드도 이제 그럴 겁니다. 광학 천배를 여러분은 지금 촬영 중인데요. 조금 손을 움직이면서 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만 나중에 또 정밀한 걸로 연구하기로 하고 제 여건상 아이고 흔들리네 잠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게끔 야 진짜 큰 거를 하나 지금 발견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보석 가치로 한 몇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깨트렸습니다. 제 손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알아서 내가 깨트리겠습니까만 이제 하여튼 반이 날아간 상태로 오히려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질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업적이죠. 저는 확신했고. 다들 불가능하다 했으며 직접 만든 광학현미경으로 직접 다이아몬드이라는 것을 증명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성해가고 있는 것을요. 자, 그리고 역사에 없던 이제 평양현미경 시대로 볼수 있었던 그런 2D는 이제 참 옛날 말이 됐죠. 박편이나 그거 할 필요 없이 시간이나 공을 들일 필요 없이 주변에 있는 킴벌라이트 구조죠. 요거는 자, 요렇게 직접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삼각형 삼각형 이래가지고 격이 와 이러니까 거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야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쫙 흘러가는 탄소 덩어리의 결정체들 어이, 돌아가자. 자. 와. 저 밑에도 안 보고. 이야. 제법 크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확대로 좀 했으면 좋겠지만,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많이 확대는 안 하고 한두 배로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초점 맞춰 보겠습니다. 네, 조금 색감이 달라져요. 희한하게. 디지털 두 배로 하니까 원색이 안 나타나요.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1.4배 정도로 할까요? 조금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뭐 스마트폰하고 어떤 그거 빛이 반사를 하면서 얘가 못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반사를 하니까 이것도 원색감이 아닙니다. 1.0으로 다시 해서 자 돌려서 네자
그렇지. 힘들죠? 힘듭니다. 자, 마지막 한번 초점 맞추고 한번 맞힐까요? 아, 정말 아름답다. 돌아가 버리면 안 되고. 아, 마운트 만치기가 어우, 진짜 아름답네. 요새. 아니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포항 3포인트 앵두금 성분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